반갑습니다. 일단 기저귀를 안 띄었다는 거는 나이가 어리다. 어리다는 거죠.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선배 안녕하십니까? 도우미, 네, 안녕하세요. 네. 선배 안녕하십니까? 도우미, 네, 안녕하세요. 네. 선배님? 제가 선배님. 어? 선배님? 아, 제가 선배님인가요? 혹시 저 보신 적 없으니까. 어? 경구고등학교 21년 졸업생. 아, 그래요? 고등학교 보고. 아, 진짜요? 아,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아, 그렇구나.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 그 황채열 씨의 고등학교 후배 김도영이라고 합니다. 오! 노래 잘하네. 준비도 많이 하시네. 황채열 선배님이 2007년에 처음에 데뷔를 했을 때 제가 이제 아무래도 고등학교 후배다 보니까 아, 방송 나오는 것도 좀 챙겨보면서 아, 제가 저분처럼 좀 이렇게 노래 잘하는 가수가 되고 싶다. 가수의 꿈을 꿨었나 보네요. 동경을 했겠네요, 저 선배는. 사실은 저희 고향 구미에서 쪽으로 유명한 노래 대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선배님이 1회 우승자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제가 이제 12회 우승자였거든요. 구미에서는 고등학교 때는 황채열 숲도 있어요. 황채열 동상이 있어요. 등교하는 것 자체도 힘들어했고 교무실에 선물도 엄청 많이 쌓였었고 그랬을 정도로 인기는 엄청났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황채열 씨가 중계에서 인기 끌기 전부터도 원래 무명 때도 구미에서 워낙 유명했다고. 아, 동상 너무 웃기다. 구미여전설, 구미여자랑 구미여들 어디 뭐 이번에 이런 기회로 제가 한번 만나게 됐는데 많이 설레요. 네. 예전에 예. 그 고등학교 모교 축제 한번 네 맞아요. 가실 수 있죠. 네. 그때 저도 아 그래요? 저도 그때 공연을 하러 갔었었거든요. 아 그때 인사 한번 드렸었었어요. 아 그래요? 아 고맙습니다. 아, 네. 가수를 꿈꿨다 이거 얼마나 좋았겠어. 그렇지, 그렇지. 후배를 만나네 또. 애들은 아랑곳도 않고 그냥 네. 두 분이서 네. 대화만 하시네요. 아, 저도 저런 경우 되게 많아요. 어디서 뭐 어우 저 모르세요? 왜? 근데 뭐 10년 후배라고. 진짜 고맙네요 진짜. 저 진짜 엄청난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 저도 이제 뭐